몰피의 드디어 8단계 마지막 게임이 되겠습니다. 건강도 배워보는 이름하여 건강 OX퀴즈! 건강 OX 퀴즈는 건강 관련 문제를요, 저희가 퀴즈를 통해서 재밌게 풀어보는데요. 네. 양 팀이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돼서 이 문제를 성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성 군림 무용단도 이번에는 우리 저 구성마을에 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네네. 자, 그럼 오늘 문제를 내주실 분, 네, 의사쌤 소개합니다. 네. 순진약대학병원의 혈액종양내과의 이상철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철입니다. 자, 오늘 어떤 문제 내주실 겁니까? 아, 예. 오늘 저는 빈혈에 관련된 문제를 네 가지 준비해왔습니다. 아, 빈혈. 네네. 선생님, 문제 주세요. 네. 네, 첫 번째 문제는 어지럼증은 가장 흔한 원인은 빈혈이다. OX. 빈혈이 가장 흔한 원인은 어지럼증이다. 3. 어지럼증이 가장 흔한 원인은 빈혈이다. 5. 그렇지 않으면 X. 자, 5. 4. 3, 2, 1, 스톱! 자, 여기까지 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액션! 아유, 다행입니다. 자, 동그라미 하신 분들은 자리로 들어가시면 네, 되겠습니다. 액션입니다. 네. 네, 어지럼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중풍이라든가 아니면 빈혈, 뭐, 저혈당,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가장 흔한 원인은 이 말초성 어지럼증이라 그래서 이 귀의 전정기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것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렇군요. 빈혈에 관한 문제, 두 번째 문제, 선생님 주세요. 네, 2번은 빈혈이 진단되면 철분제를 우선 복용해야 한다. OX. 놀아주세요. 5, 4, 3, 2, 1, 스톱! 오, 자, 팽하네요. 최연수 아나운서와 저만 왔지 아무도 안 왔습니다. 아유, 세상에 찬바람이 그러니까 다 철분제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선생님 어떻습니까? 정답은 X입니다. 액션! 전원 정답! 전원 나선요! 아니 빈혈하면은 철분제가 철분이 모자라서 어지러운 거 아닌가요? 철분제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빈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철결핍 빈혈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결핍 빈혈의 원인은 주로 출혈이 원인이기 때문에 철결핍이 된 원인을 찾아보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철결핍이 된 원인 중에 여자 같으면 뭐 생리 같은 게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이외에 뭐 궤양이라든가 위암이라거나 뭐 대장암이라거나 뭐 이런 출혈이 될 만한 다른 병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분제만 복용하면서 병을 키우는 것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끝까지 살아남으신 분들은 축하박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여성의 빈혈보다 남성의 빈혈이 더 위험하다. OX. 자, 여자분들이 빈혈이 좀 많은데요. 여자들이 겪는 빈혈보다 남자들이 빈혈 만약에 생겼다 생각하면 더 위험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그라미. 그렇지 않다 하면 X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자, 5, 4, 4, 3, 2, 1, 스톱! 야, 이렇게 되네요. 오 되길 바라면서.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 정답은요? 네. 예, 정답은 5입니다. 오! 오! 그렇군요. 제가 생각했던 남자가 빈혈이 걸리면 더 위험하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예, 여자분에서 철결핍 빈혈은 훨씬 흔합니다. 아,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생기는 원인은 주로 생리라든가 아니면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생리와 다이어트가 이렇게 결합되면서 철결핍 빈혈이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 철결핍 빈혈이 생겼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결핍 빈혈의 가장 흔한 원인인 출혈이 몸속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자에서 철결핍 빈혈이 오면 위궤양이거나 아니면 위암이거나 대장암 같은 그런 병이 몸 안에서 숨어서 출혈을 만들어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자, 마지막 생존하신 분들 축하합니다. 네.